예, 자,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를 깨닫고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화면이, 화면에 이게 내가 다 나와요? 여기 화면에? 네. 잘 돼요? 네. 좋아. 잘 조정해줘.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림으로. 자,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PPT. 기술자가 해줘야지. 옳지.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복음을 믿어 새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새 사람.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외삼이 그러면은 부자가 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뭐 유명해질 거예요. 아이돌이 될 거예요. 뭐 출세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 거예요. 이런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질 거예요. 권력을 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감옥 속에 다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기소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 결과는 지옥이야. 결과는 지옥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네. 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거예요. 나는 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거예요. 또 찬양할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요? 천국. 천국을 간다 이거야. 이야, 이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날 거야. 이 천국이 뭐 아직 우리가 가려면 뭐 60~70년 더 있어야 되잖아. 아직 멀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금방이야. 목사님도 여러분만 와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목사님도 아까 여기서 막 일 동안 그 유치부에 이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딱 지나가 보니까 벌써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순식간이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네,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아유,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끝이야. 아우, 나 여기 싫어요. 나 나갈 거예요. 어디 나가는 문이 어디예요? 그래도 문이 없어. 들어올 때는 문이 있는데 나갈 때는 문이 없어. 그리고 난 죽고 싶어요. 그래도 안 죽어. 왜냐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지옥이야. 아유,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아유 너무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자살해서 죽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안 돼. 죽질 못해.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만 한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간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해. 날마다 즐거워. 거기서 늙지도 않아. 감기도 안 걸려. 코로나도 안 걸려. 뭐 마스크 쓸 필요도 없어. 거기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아, 이런 이 좋은 천국을 가야지. 응? 세상에서 조금 좀 즐겁게 살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죄짓고 그러다가 지옥 가서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그래서 평생 고생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길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예수님 믿길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아유, 이거 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목적도 모두 달라져야 돼.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을 맡아봤는데, 아니, 애들이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전 10만 원.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니, 두 달 동안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애들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해, 주일날.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보니까는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 다 그런 분들이야. 근데, 얘들아, 하나 물어보자. 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헌금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엄마가 교회 나갈 때, 교회 갈 때 헌금도 안 주셔? 그러니까, 안 주셔야? 엄마가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아빠가 안 주셔? 안 줘요? 그럼 니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뭔 돈이 있어야? 그래? 애들이 돈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 왜 없어? 세뱃돈도 많고 얼마나 돈이 많어. 용돈도 만족하고. 근데 지네들이 뭐 사먹는 데 보니까 돈을 안 아끼더라고. 아이스크림이니 뭐니 막 잘 사먹어. 뭐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도 잘 사먹어. 근데 교회가 헌금할 돈은 1,000원도 아까워서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야. 왜 정신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요. 네, 잘 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얘들아, 남자애들 거기 떨어져. 자꾸 얘기하는데 떨어져, 빨리.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 이쪽으로 더. 더. 예, 완전히 이쪽으로 가. 완전히 이쪽으로 더. 더, 끝에까지 가. 넌 또 중간에 가만히 있고, 이쪽, 얘는 이쪽. 왜냐면 너희들은 계속 이 떠들게 하는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계속 마귀가 속삭속삭거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네들한테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계속 가르쳐 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은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전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욕심마귀 떠나가라. 아멘. 모든 악한 영 떠나가라. 아멘. 그 모든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 악한 귀신이.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어우 진짜 신기한 일이 한 두 주 지나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 3학년, 4학년짜리밖에 안 된 여자, 남자애들이 막 울면서 막 화장지를 막 찾아서 눈물 닦고 난리가 났어. 그게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어느 날 닦으니까 헌금이 막 올라왔어. 애들이 자발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떤 아이가 헌금을 했는데 감사 헌금에서 올렸더라고. 4학년짜리가. 그래서 내가 안을 보고 싶어 갑자기. 이거 안에 내가 들여다봐도 돼? 그러니까 네! 내가 딱 보니까 세상에 1,000원짜리도 아까워서 헌금 안 하던 애가 감사헌금을 10,000원짜리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요. 내 용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이들이 다 헌금을 하더라.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다 이름 써가지고 감사한 거, 어떤 애는 11조인 거 막 바치는 거. 왜? 영이 바뀌니까 세상에 보는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뭐가 귀해? 돈이 귀해? 아니면 하나님이 귀해? 하나님이. 아직도 난 돈이 더 좋아요. 난 돈이 최고예요. 그런다. 손 들어봐. 솔직히. 난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헌금 못해요. 10,000원짜리 헌금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 아까워서.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세상에 붙어있는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 이게 달라져야 돼. 그 다음. 네. 이게 뭐 없나? 저기 아무도 없어 지금. 그렇지. 130년 전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종로에 고찬익이라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 그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술을 중독자야. 안 먹으면,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돼. 날마다 술을 마시게 되는데, 게다가 술만 마시면 노름을 하는 거야. 파투를 치고. 게다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어. 그러면서 남의 돈을 맨날 꿔가지고 갚지 않고, 날마다 꿔서 노름을 하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찰서, 그 당시에는 포도총이, 포도총. 옛날에는 포도총에서, 경찰서에서 붙잡아가면은, 뭐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했냐면, 뉘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네, 엉덩이를, 몽둥이를 그냥 때렸어요. 곤장을 때린다고 그랬죠. 보통 30대. 많이 맞으면 50대, 100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한 5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팍! 그러면 나중에 너무너무 많이 맞으면 그냥 쓰러져 기절해버려요. 근데 이 고찬이기가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푹 쓰러졌다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때부터 말을 못해. 홍어리가 되어버렸어. 너무 많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누굴 만났느냐? 바로 게일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어. 그 게일 선교사님이 그때 종로에 성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 야, 이리 와 보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아, 이걸 갖다가 이거 읽어보시오. 전도지를 준 거야, 전도지. 전도지를 읽으라고 줬는데, 읽을 수가 없어. 읽질 못해. 근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신 거야. 그러니까 고찬 얘기가, 내 이름은 고가이고, 그리고 이름은 찬익인데, 싸움뿐에, 술뿐에 깡패옵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랬느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라져 버렸는데, 정신을, 네, 그 다음, 딱, 꿈에서 깨어난 그가 갑자기 전도지를 읽고 싶었어. 그 전도지를 갖다가 딱 읽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있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디를 나갔을까? 교회를 나갔어. 이제는 술집에 안 가.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옛날에는 맨날 이 화투를 쳤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 고찬익이라는 아저씨가 장로님이 되는데 성동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양반들은 쌍놈을 절대로
장로로 세워주질 않았어, 옛날 사람들은. 근데도 고찬익사 이 사람은 너무 전도를 잘하고 너무 훌륭하니까 양반들이 다 찍어준 거야. 얼마나 훌륭하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장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날마다 사람을 전도 다니면 전도를 했는데 나중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가 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천 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0명 모이는 교회면은 엄청 큰 교회야. 그래가지고 그 성도교회가 종로바닥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야. 지금은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100주년 기념관 앞에 있는 교회야. 어? 아 이게 된, 아니야. 아 연덕교회에서 내가 착각했네. 성도교회가 아니고 연덕교회였어. 연덕교회. 예,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다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 이 못된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바울이 되게 하셔서, 바울이 된 다음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아멘.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고 아멘. 우리들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야,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네. 왜 내가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 오늘 지난번에 풍선 설교 내가 했으니까 이게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아, 완전히 뭐, 저, BTS는 저리 가라 했어. 화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생겼어. 화장만 했었으면은 뭐, 끝내줬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시절에 잘 나갔었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네, 그 다음. 우리 아버님이 내가 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안 계셨어. 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엄마하고 같이 산 거야. 어? 우리 사남매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엄청 잘 믿었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교회 안 갔다 오고 만화가게 한번 갔다 왔더니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패셨는지 어? 왜 교회 안 가고 왜 만화가게를 갔다 와? 헌금하라고 준 돈 어딨어? 만화 봤어요. 만화 몇 권 봤어? 열 권 봤어요. 열 대 맞아. 그렇게 예수님을 참 믿었어. 어? 그리고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야 들어와. 일로 들어와. 배고프지? 네. 네 들어와. 그래서 밥상을 같이 먹는 거야. 거기 앉아. 그 밥을 이만큼 갖다 주고 어? 더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해.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그럼 난 옆에서 안 먹어. 왜? 저 거지가 저 숟가락이 저기 들어갔어. 난 안 먹어. 저 거지 숟가락이 또 저기 들어갔어. 난 안 먹어. 그래서 나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 구경만 했어요. 왜냐면 그 더러운 거지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거지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어?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아유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야. 왜? 직업을 그러니까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직업을 이 다음에 여러분이 돈 많이 벌겠다고 담배 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겠다고 하나님께 더 헌금 많이 하겠다고 마약 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겠다고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는 거면 나 배우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나 두들겨 패는 거 배우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여관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관을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그다음부터 술집을 하셨어. 7년 동안 술집을 하셨어.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먹을 거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아멘. 아멘. 네. 아, 그러다가 아, 네, 부담. 아, 그때부터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네. 아, 이거는 약간 좀 화장을 한 거야. 난 공부도 하기 싫고 인생에 꿈도 없었어요. 아, 공부도 하기 싫어.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도로만 다니고 친구들하고 맨날 다니면서 영화만 다녀요. 영화 구경만 다녔어. 그때 내가 인형극에 대한 그, 예, 그 영감이 탁 떠오른 거야. 영화를 한 번 봐가지고 처음에 딱 보면 어떻게 끝난다는 걸 벌써 다 알아. 어, 왜? 모든 스토리가 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인형극도 나는 하룻밤이면 막 세 편, 네 편씩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 시나리오를.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가 나를 전도한 거야. 야, 그 친구가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응? 근데 야, 너 요새 교회 다니냐? 아니, 안 다녀. 야,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끌려가는 그 교회가 저 미아동에 있는 삼양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내가 회개를 시작했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두 시간 동안을 회개를 했어. 밤 10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막 울면서 회개를 했어. 그때 은혜를 받았어. 어? 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내가 밖에 있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이, 청년! 왜요? 우리 교회 지금 선생님이 하나 안 왔어. 선생님이 결석했는데 애들 가르칠 사람이 없어. 와서 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어휴,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뭘 가르쳐요? 내가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계단 공과가 있어요. 이렇게 공과 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먼저 읽어보고 요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야. 그게 18살 때야. 18살 때.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애들을 얼마나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한 거야. 와, 애들이 나만 앞에서면 애들이 그냥 눈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애들이 떠들던 애들이 그냥 눈이 동글동글동글. 그리고 내가 또 만화를 잘 그렸어. 그러니까 설교를 갖다 다 만화를 그려서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냥 와, 그 크레파스로 색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책도 많이 썼어요. 인형극 만화 설교 뽐해가지고 책을 70권이나 썼어. 옛날 그 50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들은 내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몰라. 왜? 품절이 됐어. 책이. 근데 북코아에 가면 다 있어요. 북코아에 가서 김흥령 하고 치면은요 내가 쓴 책이 쫙 나와.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네, 보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야, 이번 주일날에 내가 이 좋은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서 다 준비하고 가는 거야.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딱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눌러봐. 팍! 눌러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일평생 해야 할 사명이다. 죽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한테
한순간에 그냥 막. 하나님의 음성은요, 길지가 않아. 1초,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이 나한테 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나 그러면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신학교에 나 혼자 들어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서. 근데 나는 79년에 졸업을 했어요. 79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폐결핵이 걸린 거야. 기침이 하도 나와서. 그러니까 기침이 많이 나오면 병원에 가봐야 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폐결핵이 걸렸다는, 폐결핵.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루에 40알 정도를 먹었어요. 하루에. 근데 4년이 지나도록 낫지가 않는 거야. 왜? 너무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냥 교회도 너무 그냥 120일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냥 12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그러니 병이 났습니까? 미련스럽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응? 예수를 믿어도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몸이 아프면 먼저 병부터 고쳐야지. 무슨 철야 기도야. 금식 기도는 뭔 금식 기도야. 먼저 병부터 고치는 게 그게 당연한 순서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먼저 몸이나 고쳐. 딴짓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위장병이 걸렸어요.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날마다 설사를 하는 거야.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똥을 한 번도 제대로 싸본 적이 없어. 맨날 물똥만 싸는 거야. 그러니 약을 먹어도 안 돼, 이거는. 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이 망가진 거야. 그러니 이제 난 이제 죽게 생겼잖아. 어? 이제 폐결핵 약을 먹어도 이게 다 똥으로 다 나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 그때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딱 저기 북한산이 딱 보이더라고. 오면서 보니까 성추로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내가 그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니까 이 미아동 성북구가 보이는 거야. 성북구 촥 보이는데 그때 집들이 다 이랬어. 그때 내가 이 성북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도봉구하고 강북구가 이제 옛날에 성북구였어. 그런데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북구민이 지금 100만 명이 됐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나는 일평생 전도만 하겠습니다. 아멘. 영혼을 100만 명 정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냐 알겠다 하고 대답을 했을까? 아니요. 안 했어. 그래가지고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저 커다란 돌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돌기둥이 내가 여기서 돌을 던져서 이 돌이 저기에 딱 하고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겠다는 걸로 내가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련스러운 거야 내가. 그래도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휙 던졌는데 그 돌에 빵 하고 맞는 거야. 우와, 역시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셨어.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어. 할렐루야. 오우, 진짜로 18일 만에 위장병이 다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똥이 된 똥이 나오기 시작했어. 오우, 와, 크고 또 튼튼한 똥. 얼마나 귀여워. 물똥만 사다가. 그래다가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신 거야.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거야. 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 교육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거야.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노래가 다 내가 만든 노래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뭐,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건데, 박연우 목사님이 중간에다 영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 원래는 그게 아니야. 왜 영어가 갑자기 튀어나와버리냐. 그 양반도 잡뚱따지 같아. 네! 주여!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부터 인연곡을 시작한 거야. 이게 우리 사모님이 여기 있는데, 이게 옛날에 사모님 젊었을 때 사진이야. 이게 인연곡을 이제 시작해. 언니 빨라! 어? 예? 그 다음에, 예, 인연곡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해외를 161번을 나갔다 왔어요. 161. 인연곡 하나만 가지고. 예. 5,000번 이상 인연곡 공연을 했어요. 보다, 예. 와, 인연곡. 오늘 얘기 인형이 나와요. 보다. 그리고 50여 회가 되는 어린이 캠프를 내가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 캠프, 뭐, 박연은 목사님 어캠에 가서 설교한 것까지 다 하면은 한 200번도 넘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37살 때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여 개국 160회에 걸쳐 해외를 나가. 이게 인연극 강습회한 거야 전부. 이거는 미얀마, 이건 필리핀, 그 다음 이거는 필리핀이야 이것도. 예, 봐서 어린이만 전도를 한 거야. 그 다음 그리고 이 인형 천국은 마치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 어린이 찬양을 150곡을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많이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지? 그래서 내가 요새 와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그걸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인터넷에. 그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율동하는 거, 유튜브에 딱 올리자마자 그 수익이 나한테로 들어와.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리지 마. 왜? 나한테 헌금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인연곡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 보다. 이거는 민도로 섬에 가서 작년에 전도한 거야. 작년에 민도로 섬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면서 이 집들이 봐요. 다 좋은데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강아지도 같이 살고 돼지도 같이 살아. 방이 하나인데, 예, 침대 위에선 사람이 살고 침대 밑에선 개하고 돼지가 살아. 근데 야, 이거 돼지가 이런 데 살면 더럽고 냄새 나지 않는다? 아니야. 돼지들이 이게 밖에 막 풀어놓고 키우니까 얼마나 영리한지 똥을 밖에 나가서 싸고 들어와. 와. 그리고 방에다 안 싸요.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돼지가.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막 와요, 돼지가. 와. 근데 우리가 돼지를 그렇게 키웠으면 똑똑한데 가두어놓고 똥을 막 싸게 하면서 키우니까 돼지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전도를 했어요. 이게 전도하는 거야 아이들. 아유, 이게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야. 산동네 애들한테 필리핀에서 보다. 2006년도에 중국을 가서 선교를 했는데 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 놀라워요. 이 호텔에서 애들이 다 모였어, 호텔에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초청장 같은 게 없어. 초청장을 딱 썼다가 김웅령 목사가 와서 설교합니다 그랬다가 이게 딱 걸리면은요 경찰서에 들어가면 내가 붙잡혀 들어가.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전화를 하다가 이번에 김웅령 목사님 오셔서 인연곡을 하신대요. 무슨 무슨 호텔로 아침 9시까지 다 모셔야 돼. 그러면은요 서로들 막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300명이 모였어.
와. 그래가지고 고수 인연극을 하는 거야, 우리인들한테. 어? 여기 그, 이 자매님이, 전급은 마치, 그 불렀던 자매님이야. 이정미 선생님이야. 어? 여기 살아, 여기. 양주에 살아. 어?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서울에 복음을 전했는데, 보다, 와, 아이들이 막 우는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 거야. 또, 어른들도, 내 보다, 어른들도 이렇게 막 회개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예? 물론 내가 중국어로 한 건 아니고 옆에서 통역을 했죠. 근데, 아, 이제 됐다.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왜냐면 경찰이 벌써 이 안면은 와서 붙잡아가잖아.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나 이제 빨리 나가자. 그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진무씨! 예, 김 목사를 진무스라고 해. 왜 그러니까? 아, 똥이시야, 똥이시야, 똥이시야.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80%가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왜 세례를 못 받아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가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그냥 여기가도 목사, 여기가도 목사 많은데. 거기서 목사 일부를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세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는 거야. 350명 중에 300명을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종이에다가 써달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떻게 쓰느냐고 그러니까 다 쓰더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빈, 도민주, 목개인, 스시. 아우,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300분을 내가 송푸송지송민도민지오케이니스시 그걸 300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긴 애들도 그냥 가만한 거야. 애들도 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동네에 목사님이 오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똥이시야, 똥이시야, 진모씨. 왜? 왜요? 성찬을 해야죠. 세례를 했으면 성찬식을 해야죠. 다 준비됐어요. 그랬더니 네, 포도주스를 이만큼 가져왔어. 그랬더니 종이컵을 쫙 들어놓는 거야, 종이컵을. 그랬더니 거기다 포도주스를 착 하더니, 자, 지금부터 성찬 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여러분, 교회 나와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성찬 인식하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성찬 인식이 이게 처음 해보는 거야, 이 평생에. 응?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들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그랬더니 식당으로 모셔서 아주 맛있는 소갈비살을 갖다 다 대접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잘 먹고 왔어요. 그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네팔을 갔다 왔어요. 작년에 10월 30일부터 네팔 보세요. 네. 와, 이게 네팔에서 인형극 만든 거, 인형 만든 거야. 다들 인형을 이렇게도 잘들 만들었어요. 물론 내가 잘 가르쳤지, 그지? 그런데 잘 만들었어요. 와, 나중에 이렇게 인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극.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형극을 지금 다니면서 막 공연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근데 애들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조그만 교회를 가도 애들이 여기보다 많아. 아무리 조그만 교회를 가도 애들이 여기보다 많아. 100명은 뭐예요? 100명은 그만큼 애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 네팔은 애들이 많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다음 이 애기 은혜 받은 모습을 봐요. 인형도 보면서 와, 이게 히말라야 산이야. 이게 딱 어디서든지 보면 히말라야가 다 보여, 그냥.
이 사람들은 교사 세미나에 모인 거야, 교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인형을 만들었어. 이거는 트리실류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거야. 얼마나 그 인형극을 잘 보는지 몰라. 그래, 인형극도 풍선소를 좋아하는 거야. 와, 그 다음에 여기는 산꼭대기 3000m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 올라가는 데만 5시간이 걸렸어. 그런데도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 꼭대기에, 산꼭대기야. 와, 애들이 아주 뭐 어디에 가나 애들 천지야. 놀라워. 이게 애들이 다들 마당에서 밥 먹는 거야 지금. 마당에서. 마당에서 다 밥 먹어. 이게 말씀 전하는 거야. 보다. 와, 이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이뻐요. 또 애들 이렇게 풍선도 만들어서 사진도 찍어주고. 네, 보다. 와, 이 기도하는 거 봐요. 이러면 장난치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 기도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네, 보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안 져주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감도 주시고, 네. 물질도 주시고, 네. 내 나이가 지금 조금 있으면 70이야. 내년이면 이제 만 70이 돼. 근데 목사님이 지금 진짜 바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어린이집에서 인형극을 와서 해달라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10번씩 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씩 해. 그만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서, 네, 보다, 네. 없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다 사라져야 돼. 컴퓨터 너무 많이 하는 애들 손 들어봐. 나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컴퓨터 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우리 아들도 옛날에 8시간씩 했어. 그거 걔는 아주 완전 컴퓨터 귀신이 붙었었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컴퓨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컴퓨터만 하다가는 이거 지옥 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타를 사달라고 했어. 기타를 100만원짜리 기타. 그리고 찬양팀에 집어넣어 버렸어. 이게 여러분이 여기 찬양팀에 들어온 것처럼 찬양을 하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가 이렇게 막 기타를 쳐보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코드집을 하나 사다 줬어. A마이너, C, 뭐 C플랫 이런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책을 하나 사다 주면서 요거대로 이렇게 짚고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이놈이 일주일 만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거 비싼 거야? 왜 버려? 그랬더니 다 외웠어. 쉽던데 뭐.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우리가? 왜 쉬워? 이제 보니까 얘가 음치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음악의 천재였어. 그때부터 얘가 작곡을 시작해가지고 전극은 마치 이거 다 우리 아들이 작곡한 거야. 또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 홍해바다 건넌 주님 안에 숨겨진 뭐 다 우리 아들이 작곡했어. 아까 불렀던 노래도 다 우리 아들이 작곡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악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작곡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자,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봐. 눈을 감고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찬양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는 어린이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손 든 사람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장난치면 아까 그 저기 내 팔에 애들 기도하는 거 봤지? 장난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 깜짝 놀랐어요. 눈 뜨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애들이 기도하면서 막 장난치고 그냥 뭐 정신없어요. 그럼 안 돼. 다 기도하겠어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음악 좀 하나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산다면 참으로 삭막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되고 형통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곧 이어서 우리가 인연국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부터 진짜로 인연국을 시작할 거예요.